내가 시즌 1때 드라 개 많이 했거든. 제 드라 900승이에요, 900승. 드라곤오프를 할때 근데 저는 영각을 많이 쓰기보다는 전 약간 이렇게 접근하는 편이거든. 대시로. 어차피 상대가 알아서 영각 의식은 많이 하기 때문에 어설트를 아이 뭐하냐 이렇게 어허 이거를 뒤오른손도 그리고 견제기로 좀 쓰면은 이득이 크거든요. 플러스 7인가 8인가 그래요. 이걸 맞추고 이거 하면은 팽다 잡아. 아, 2타짜리네. 뭐 나쁘진 않지? 아! 바운드! 그리고 폴한테 조심해야 될 게, 가드 시키면 횡상고 많이 쓰거든요. 어설트. 이렇게 코믹을 좀 깔아주고. 와, 이분이 영각 보막하신다. 아, 카운터 났어. 됐네. 와, 지렸다. 어퍼를 해도 못 잡나봐. 주라나! 아, 역시, 안 돼, 안 돼. 저게 듀라나 스페셜이거든요? 토스업 3타, 가드 시킨 다음에 원투원. 오! 걸린다! 야, 듀라나 테크에서도 게임 할만 하겠네. 이거 갖다가 클립 따서 보내주세요. 오, 잘 앉는다, 근데 상자는. 하지만 반격기. 아씨, 와구나 용포 각이다. 이거 용포 캔슬할 것 같아요. 레버 소리가 한 번밖에 안 들린다고요? 어설트? 어? 아니요! 잘 들어보시면 세 번 나요. 이게 앞에 두 번을 살살 입력해서 그렇게. 이렇게. 이게 아니라 이렇게. 타다
어, 이거 아니야. 다시 한번 듀라나 듀라나 듀라나. 아씨 안 통하네. 홀 호주문 스페셜은 다 통했는데. 디스트로이요? 아 디트로이트? 나는 뭐야? 아 미친 철지 새끼인가봐. 디스트로이어라고 봤어. 치면? 비행기 시작해. 와고? 아 와고래 레드. 그냥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나중 되면? 어차피 결과는 그 강등이 빨리 당한다는 게 어디부터 적용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. 뭐야? 뭐야? 뭐한대 이거? 아, 못 막았다, 씨. 하단 와고. 아이씨 콤보 뭐야. 어 드라! 오 드라 뭔가 씨, 오 잘하는데? 오 오늘 다 잘하는데 오늘? 벽콤보로 공중콤보 넣기. 아깝다. 아 이거 뭘로 넣어야 되지? 깨고 와고 기다리고 와고 현을 눌러서. 아 바보 행을 늦게 돌았어. 아 스케보드가 스크류기죠.
마구 나오죠 이러면? 어퍼나 용포도 나올 수 있어요. 이건 맞는다. 한 번 더. 자, 상대의 기술을 대시로, 대시로 유도를 해서, 횡으로, 대시로 유도를 해서 타이밍을 잰 다음에, 횡으로 피한 다음에, 횡으로 안 피해지는 기술을 쓰면 어떡하죠? 그렇지! 가자! 아... 아... 씨... 콤보... 어? 아... 아직 몰라? 아직 몰라? 아, 이거 아닌데. 아, 저 파크를 맞으면 안 되는데. 아, 아! 쉣. 다행이다. 더 할 수 있다. 차라리 잘 됐어. 갑니다. 스케이트보드? 아, 나이스. 허쳐. 치세요. 그렇지. 하단 하세요. 그치. 앉아. 이게 내가 열판 하는 동안 기억해 두고 있었어요, 저거. 밟고, 뭐야. 아, 하단은 보막이죠. 그 낙법 안 친 거예요. 원래 안 맞은 거. 한 번 더. 어퍼. 자,
이렇게 상대에 가까이 접근을 하면은 상대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쉬운 건 아닌데. 아이고. 사실 이게 실전에서는 이거 말고 움직이는 거 말고도 긁는 것도 섞어야 돼. 그리고 내밀죠? 내밀죠? 다 봐두는 거야. 내밀어서 때린 거예요. 와! 아, 맞아버렸다. 이제는 접근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. 멀리서부터 내밀기 때문에. 아, 좋아.